이렇게 끝날 줄 몰랐지. 글로벌 서버가 끝날 줄 알았으면 더 질러왔을 텐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좀 당황스럽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공지 올랐을 때는 한국어 옹기부도 서러웠는데 또 옮겨야 한다니 이 생각도 들 거고, 이제 한국어 자막을 못 본다는 것도 솔직히 좀 아쉽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바뀐다고 공지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뭐 바뀔 것 같진 않고, 그에 맞게 영상을 또 찍어야겠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 글로벌 서버 마지막 가챠를 할것 같습니다. 사실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이제 글로벌 서버에 올라온 공지가 이제 2021년 3월 중순에 이제 서비스가 변경되면서 이제 서버가 일본 서버로 이제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통합이죠. 왜냐면 이제 한국어 번체자 기능도 없어지고 서비스 자체가 이제 일본 서버랑 이제 동일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이제 선물함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제 12월에 이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남아 3개월 동안 좀 모았었는데, 그때 모았던 가챠들을 이제 한 번씩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무겁죠? 사운드를 안 켜서 그래요. 사운드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글로벌 서버 마지막 가챠 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러버 카스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2월 할 거고요. 선물함도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봤으면 제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물함 같은 것도 2월이 안 됩니다, 선물함이. 그러기 때문에 미처 받지 못한 보상이 있다면 꼭 챙겨서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할 가챠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기타란에 있는 특별 모집 가챠가 있어요. UR 확정 모집 티켓 4장, SSR 확정 모집 티켓 12장, SR 이상 확정 모집 티켓 4장, 그리고 UR 확정 모집 티켓 1장이 있습니다. 선택형 UR 확정 모집 티켓 1장까지 해서 총 21장의 가챠를 해볼까 합니다. 아, 이것도 있네요. 서포터 모집 티켓 6장까지 해서 총 27장 가챠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 이후로 추가적인 보상이 있더라도 저는 가챠를 안할 거예요. 딱 영상을 따로 안 찍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장례식 겸 치르는 마지막 가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조 티켓부터 돌릴게요. 6장씩 있으니까 뮤즈 3번, 아까 3번 돌리겠습니다. 돌리면서 얘기 좀 하죠. 사실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이벤트가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서포트 티켓 아니면 확정 티켓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부원과 서포터 티켓을 이제 쉽게 수급할 수 있다던가, 아니 UR 티켓, UR 카드들도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게 글로벌 서버만의 특징이었죠. 사실 그거 덕분 그게 일본 서버랑 차별화된 전략이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좋았었는데, 일단 뮤즈는 3장 나왔고요, SR 3장. 그게 좋았었는데, 사실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일단 리드미 카니발 했을 때 제일 많이 본게 30명? 40명? 이랬거든요. 물론 그 수에서도 1000%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한데 정말 힘들어요, 나오는 게. 그래서 그걸 보고 인원수를 알수 있었고, 이벤트 돌릴 때 보면 만 명, 제대로 돌린 사람이 만 명도 채안 됩니다. 그게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지역에서. 일단은 서포트 티켓 SR만 6장 나왔네요. 그럼 SR 확정 돌리도록 하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이건 마지막이라고 너무 아 좋습니다. 치카가 나왔어요. UR 치카 판정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카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 마지막 영상이라고 이제 가는 길에 그래도 좋은 거 주네요. 아,
마지막이라고. 이제 요. 사실 500점 보드 티켓 전에 상했고 남은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서도 보드 티켓 500점 모으려 했는데 의미가 없어졌어. 글로브서버로 이관은 글로브서버가 통합되니까. 네, 다음 장 6이고요. 그래도 모을 거예요, 아마 500장. 솔직히 그거 말고 영상 아니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이제 다이아입니다. 스코어 이제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 SR에서만 벌써 두 장이 나왔어요. 10% 정도 될 텐데 이게 잘 뜨네요. 이제 남은 게 SSR 12장, UR 4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뮤즈 6장부터 갈게요. SSR. 정말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진짜 잘 뜨는 것 같아요, 뭔가. 자, 첫장 LE.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챙겨주는구나. 사실 글로벌 서버 이관하면서 한국 서버 계정을 2월 못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키운 계정인데, 자, 두 번째 장 막히고요. 나름 애정 있었던 캐이긴 한데 본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적게 키운 건 감은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키웠어요, 얘도. 네, 세 번째 장 하나요고요. 노력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장은, 네, 코토리입니다. 왜, 분명히 가차는 지금만 따지면 잘 나온 편인데, 왜 슬프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가? 네, UR입니다. 좋아요, UR. 하나요. 이제 콤보 횟수에 따라 이제 스코어가 올려지는 카드네요. 역시 우리의 밥순이. 네, 니코입니다. 마지막은 자, 다음 아쿠아가 있습니다. 네, 하나마루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도 되게 괜찮으면 랭킹작도 한번 해볼 생각이었는데 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천상계더라고요. 여기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이. 네, 두 번째 장은 니코. 사실 원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신규 컨텐츠가 이미 들어왔어야 했거든요. 일본 서버에 있는 신규 컨텐츠 이제 아레나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네, UR은 네, 세 번째 장은 UR 축하합니다. 이제 스코어를 올려주는 카드가 되겠네요. 이제 뭐 아레나 이벤트 컨텐츠가 이제 들어왔어야 했는데 2월 1일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원래 그쯤에 들어오는 거가 미래시가 될 거냐. 2월 1일 아니면 3월 1일인데. 네, 네 다음 장은 카난입니다. 진짜 가차 하면서. 이제 썰을 풀려니까 안 된다, 이게. 집중이 안 된다. 네, 요시코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예감은 했어요, 사실. 2월에 컨텐츠가 안 들어오길래 예감은 했는데 이럴 줄 몰랐지, 진짜.
왜냐면 나올 건다 나올 거는 가차 그래도. 네, 마지막 장 축하합니다. 나올 건 그래도 다 나와가지고 가차라던가 뭐 파티와도 이제 조금씩 잘 나오고 이벤트도 솔직히 격차가 있긴 하지만 계속 꾸준히 나왔잖아요. 그래도 뭐 시간이 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UR 확정 티켓 4장, 그리고 선택 UR 확정 1장 나왔습니다. 일단 뮤즈 2장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뭐 글로벌 서버 하면서 생각나는 추억 있으면 한 번씩 올려주세요. 그걸 보면서 추억팔이도 합시다 같이. 네, 첫 번째 UR은 혼옥합니다. 예, 시간에 따라서 이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카드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웨딩 호노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각성하면. 자, 두 번째 UR은 자, L입니다. 이제 퍼펙트 횟수에 따라서 이제 스코어를 올려주는 카드가 되겠네요. 자, 이제 아쿠아. 네, 두장 가겠습니다. 첫 번째 UR은 네, 이제 다이아네요. 이제 판정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은 네, 치카입니다. 네, 이제 콤보 달성할 때마다 이제 스코어를 올려주는 카드죠. 네, 이렇게 이제 무료로 이제 글로벌 서버에서 이제 이벤트 했던 UR 티켓 아니면 뭐 티켓들 하나씩 써봤고요.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나왔어요. 이제 이건데 사실 이거 같은 것도 사연이 있어요. 원스토어라고 이제 다운로드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게 원래 9,900원짜리잖아요. 이제 글로벌 서버 기준으로 이제 9,900원에 이제 UR 확장 모자 한 장, 러브카스톤 25개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원스토어에서는 이제 출석 이벤트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3,000원에 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할인율 좀 많이 받아가지고 3,000원에 샀던 건데 뭘로 할까? 뭘로 할까? 그래도 이건 최애로 가야죠. 최애로 가겠습니다. 사실 여기 하코우시긴 한데 그래도 최애니까 이거 가야죠. 뭐가 뜰까요? 오, 이거 앨리스 그 시리즈인 것 같은데 토끼인 거 보니까 네 요네요. 아 요 맞지 요. 네 앨리스 시리즈 그거 같네요. 야, 티타임인가? 아, 그럴 거예요. 네, 이렇게 가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글로벌소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마지막 이제 가챠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사유 선물함 무조건 꼭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코드 같은 거 무조건 이제 스쿠페스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인계 코드 꼭 받으셔가지고 일본 서버에서도 그 계정 그대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클라이언트는 다르다고 하니까 두 계정을 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본 클라이언트, 글로벌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서 두 계정을 그래도 키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한국어 자막을 못쓸 뿐이에요. 사실 글로벌 서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았죠, 한국에서. 그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이제 일본 서버하고 이제 글로벌 서버 이제 골고루 하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겠어서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워요.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3월 중순 되면 이 한국어 자막이라던가 글로벌 서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못볼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런 걸 이제 솔직히 받아들일 때가 된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럽니다. 솔직히 시원섭섭하네요. 쓸쓸하기도 합니다.
글로브 서버 영상은 이것으로 이것이 이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동안 글로브 서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